땀나. 아우, 땀나. 오씨. 아, 썰었을 건데.
여보세요? 뭐 먹고 싶은데? 누구랑 있어? 알았어. 교촌. 그러면 이 비비큐 가서 시킬 자 찾아올래? 왜? 알았어.
여보세요? 여기 장비 반납하러 왔습니다. 예, 저희 건물과 건물 사이에 무인 택배함이라고 있는데, 네, 무인 맞아요. 택배함 옆에 캐빈에 8번에 물건을 넣으시고, 사진을 찍고 전송 후에 문을 닫고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사장님, 경비 풀어주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어제 말했던 아홉 세트는 박스에 담아서, 그, 네. 예,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그 텐트를 조금, 저, 뭐야, 옆에 사무실 그쪽, 우리 그 입구 쪽에 도로변에, 그쪽에 네. 문을 열면은 내일 손님이 와서 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요걸 좀 챙겨놓고 가시면 되는데요. 잠깐만. 잠깐만요. 예, 샵에 우리 일단 들어오시면 텐트 있는 위치부터 좀 안내를 드릴게요. 네. 그럼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 오른쪽 그 우리 위 있는 통로 쪽으로 가면 그쪽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그 텐트 하나랑 우리 앞쪽에 예. 아래쪽에 텐트 그 텐트 하나 있을 거예요. 텐트 거기 오른쪽 선반에 우위 옆에 오른쪽 선반에 밑에 쪽에 네. 보시면 그 텐트 하나하고 바깥으로 좀 빼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의자 앞에 의자 네. 앞에 거기 보면은 의자 뒤에 그 테이블 있을 거예요. 의자 뒤에 테이블이요? 테이블 뒤에 보면 테이블 그 의자 뒤에 테이블이 있어요. 네, 있어요 하나. 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침낭들 아마 보이실 거예요. 거기 장갑 밑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침낭이 총 그러니까 다섯 개. 5개요? 네, 침낭 다섯 개. 네. 그 다음에, 침낭이 다섯 개고, 나머지는 지금 거기 보면, 잠깐만, 의자가 우리 그 지금 출입문 쪽에 보면, 그 발전기 밑에, 아, 네, 의자가 거기에, 잠깐만, 있는 게, 네. 잠깐만요. 4인이 이거. 의자가 네 개. 의자, 잠시만요. 이거는 옆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옆 사무실에, 그 왜 우체통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그 입구 쪽에. 네. 거기 입구 쪽에 문만 열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아, 이거 문 앞에다만. 이렇게, 테이블 깔고 위에 텐트 얹고 의자 얹고 이래가지고 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의자 네 개.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드렸는데, 거기에 네. 코펠이 있어요. 코펠은 저기, 위 걸려있는 안쪽에 보시면 선반에 코펠이 있어요. 거기 코펠 한 개랑. 네. 그 다음에, 예. 코펠 한 개랑. 저기 또 그 옆에 선반에 보시면은 그 캠핑용 버너 있어요, 버너. 잠시만요. 지금 코펠이 우위 쪽에 있는 거죠? 우위 쪽에 옆에 선반에 보시면 코펠이 있어요. 그 스토브. 가스 스토브. 아까 저희 그 텐트 꺼낸 그 선반인 거죠? 그 선반에 스토브 네.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거기 랜턴 있어요. 충전식 랜턴 그 선반에 보시면 뭐 빨강색 그 주머니 안에 케이스에 든 거 이런 거 하나 충전식인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거기 랜턴 거기 그 같은 선반인데 옆에 보면은 검정색 선반에 보면 중간쯤 위에 그 빨간색으로 된 그 캠핑 랜턴이 있어요. 아, 네네,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네. 테이블. 그 꾹 눌러야 들어올 거예요. 한번 눌러볼래요? 꾹 눌러야지. 건전기가 없어요. 꾹 눌러도 안 들어와요. 그 파란색이 있는 거 한번 열어볼래요? 다른 거. 건전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들어와요? 네. 네, 그거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그, 지금 현재 컴프레셔 뒤쪽에 보면은, 그 캠핑용 매트리스 아마 보이는 거 한번 볼래요? 컴프레셔 뒤에요? 예, 네, 거기, 뭐, 그러니까는, 캠핑 매트, 안 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안쪽, 위쪽으로. 그러니까는, 저기, 텔레비전 옆에 골짜기에. 텔레비전 옆 골짜기 안 보이나요? 이게 매트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 오렌, 그 분홍색이죠, 그게? 분홍색이죠. 아, 그러면, 네. 그 매트는 저기 우리 사무실 거기 들어가면 그 매트 하나 있을 거예요. 캠핑 매트. 캠핑 매트요? 그 우리 사무실 아, 쪽에 들어가면, 보고, 그래, 사무실 가서 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내 지금 여기 하나, 이 문자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네.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거기 보면은 텐트 하나 매트 하나 침낭이 거기 네 개라고 되어 있는데 침낭이 다섯 개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체어 의자 네 개 테이블 하나 네. 코펠 하나 버너 하나 랜턴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입구에다가 두면 내일 오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되고 그리고 네. 카로텔 거는 박스에 담아가지고 각각 아홉 세트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내가 남자에게 좀 구분을 해드렸나 잠깐만. 네, 다섯 개, 네 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챙겨오는 거, 그거 10,000원이고, 오늘 1급이, 그, 배달이 3만 원 네. 해가 총 4만 원,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예, 고래해가지고 놓고, 그래, 갖다 주시고, 맡겨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네.
여보세요? 사장님. 네. 사무실에 그 매트가 그 파란색 이제 그게 초록색 그물 그 초록색 케이스 안에 있는 그 매트예요. 초록색이요? 예, 위에 그 화장 그 위에 보면은 아, 네. 아, 네, 봤어요. 예, 캠핑 매트. 네. 하나만 캠핑. 네, 네, 맞아요. 네. 네.